살을 빼고 인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. 뭐냐고요? 안녕하세요, 금강나라입니다. 제가 과거의 영상들과 사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. 그러므로 인해서 성형을 했네, 뭐 눈을 찝었네, 마네 말들이 많았습니다. 제 얼굴에 성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살을 어떻게 뺐냐고, 어떤 운동 루틴으로 했냐고, 식단을 어떻게 했으며 살 빼고 나서 인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음료수를 일절 먹지 않았습니다. 음료수를 먹더라도 뭐 제로콜라나 혹은 뭐 이제 뭐 아스파탐이 들어간 그런 음료를 섭취했어요. 그 외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조금 오버해서 말하면은 30분에서 40분 한 번씩 화장실에 갈 정도로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.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. 왜 그 물을 마시면 살이 빠지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의사쌤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물을 마시면 뭐라고 했더라? 물을 마시면 단순히 노폐물이 빠진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치만 그 외 한 가지 더 있습니다. 소변을 배출하는 칼로리 소모도 어마어마합니다. 그렇게 하면 이제 몸에 있는 독소랑 노폐물이 많이 빠지면서 붓기도 가라앉고 체내에 이런 그 나쁜 물질이 빠지기 때문에 좀 깨끗하게 정화가 된다고 합니다. 다 모르겠어요. 그냥 물 많이 마셨어요. 개인적으로 또 물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차를 좀 많이 마셨습니다. 두 번째로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운동을 하자. 단 30분을 하더라도 운동은 꼭 하자. 처음에는 뭐 달리기만 했습니다. 3km만 뛰었는데도 죽을 것만 같았어요.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하다 보면 적응되기 마련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4km를 뛰게 되고 5km를 뛰게 되고 한 번 더 해볼까 하면서 5km, 6km, 7km, 8km, 10.5km까지 뛰게 되었습니다. 평균적으로 8.5km 뛰었던 것 같고요. 좀 많이 뛰면 10km씩 뛰었던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로 점심에는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었습니다. 다만 흰쌀밥을 먹기에는 뭔가 아까워서 곤약밥을 먹었습니다.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식품들이 찾아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. 콜라를 먹고 싶으면 제로콜라를 먹고 뭐 젤리를 먹고 싶으면은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뭐 젤리들을 먹는다던가 햄버거를 먹고 싶다면 감자튀김을 빼고 빅맥 같은 거를 시킨 다음에 빵 아래쪽 하나 버린 다음에 소스를 반으로 줄이고 섭취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소변, 대변 활동 너무나 좋아졌고 몸에 붓기가 아침마다 쫙 빠지고 제일 좋았던 건 가벼웠어요.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무게를 한번 재보고 싶더라고요. 그 몸무게를 재봤습니다. 세상에나 2주 만에 뭐 몸무게가 4kg 빠진 거예요. 그리고 주변에서도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 막 그러는데 기쁘죠. 참 신기한 게 운동은 하면 할수록 자존감이 올라갑니다. 그리고 이제 김종국 씨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. 그러니까 인생은 운동을 하기 전과 후로 나뉜다. 정말 공감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음식도 조금씩 덜 자극적인 걸 찾게 되면서 섭취하게 되고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서 자존감을 회복을 했고 덕분에 살까지 빠지면서 제가 제 자신의 만족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 싶어서 옷 같은 것도 막 샀습니다. 하체가 제가 하체 비만이 조금 있고 그러니까 아래로 갈수록 좀 무게가 쏠려가지고 하지 부종이라 다리가 무겁다는 걸 느꼈는데 홈 롤러 하면서 뛰니까 몸이 막 가벼워지면서 슬림해지고 옷 같은 것도 막 사고 싶은 거예요. 운동 방법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제가 질릴까봐 롱런하고 싶어갖고 근력운동 하나도 안하고 멸치가 되고 싶어가지고 뛰기만 했어요. 무릎에 관절에 무리가 오지 않는 선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할 때도 체력이 좋아져서 뭐 1시간이나 2시간 좀 더 뭐 근무할 때도 있었고 강의를 뜰 때도 있었고 되게 많았습니다. 내가 건강해야 내 주변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말에 큰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운동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께도 간혹 종종 운동을 권하고 싶습니다. 제가 78kg에서 지금 69kg 됐거든요. 제 목표는 뭐 65kg까지 빼보는 게 목표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여유가 오지 않도록 좀 슬로우 천천히 살을 빼면서 건강한 몸을 만들고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유튜브로 인사를 드리고 롱런할 수 있는 인간 안성준 금강변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. 제가 봐도 얼굴이 좀 많이 변했어요. 작년, 재작년 재작년 뭐 사진과 영상을 봐도 많이 바뀌긴 했어요.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. 일단 첫 번째로 뭐 쌍꺼풀이 일단 사라졌어요.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짧아져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요? 아.